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동상으로 인해서 너무 보기 싫고 힘들다. 그리고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붉은 색깔이 굉장히 얇았다. 무슨 방법이라도 없는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자미원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미원으로 동상에 적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걸 써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양심상 허락하지 않아서 3개월 정도 자미원 제품을 무료로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냐. 대신 그 과정을 사진을 좀 찍어서 저희한테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품을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아졌냐 그랬더니 아토피 때문에 자미원을 사용하셨던 지인께서 그 아이가 아토피로 좋아지니까 이것이 동상에도 혹시라도 있을 좋을지 모르겠다 하셔서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린 걸 그분에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보름 정도 그걸 이제 열심히 사용하셨는데 동상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보름 만에 좋아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또 계속해서 좀더 나도 지켜보고 싶다. 한 달, 두달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동상이 생겨서 손에 바르다 보니까 손하고 팔하고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똑같이 손과 팔에 검버섯이 있었는데, 손에 발랐던 이 부위에 검버섯이 옅어져 버리고, 팔에는, 바르지 않은 팔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마치 약처럼 인식해서 손에만 발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라도 얼굴에 바르면은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이 없어질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얼굴에 바르셨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그 과정을 전부 다 목격하셨기 때문에 주위의 친구들 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자미원으로 얼굴에 이제 바르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이 동상에서 벗어나셔서 너무나 기쁜 그런 사례였습니다.